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근마켓에서 팔면 안 되는 물건 다섯 가지. 어떤 물건들을 팔면 안 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식품. 포장 훼손, 개봉된 식품, 직접 만든 식품, 가공 음식 등은 개인 간 거래 금지. 중고 사이트에 흔히 올라오는 수제청, 고춧가루 등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식품위생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유통기한 지난 식품도 거래하다가 적발이 되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. 두 번째, 주류.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합니다. 무알콜 주류도 포함되고 직접 만든 술도 판매 금지입니다. 세 번째, 종량제 봉투. 폐기물 관리법에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네 번째, 반려동물. 동물보호법상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돈을 받고 동물을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다섯 번째, 도수 있는 안경, 선글라스, 렌즈.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고 특히 렌즈는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 등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중고거래 자체가 불가합니다. 유의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네요. 용돈벌이도 좋지만 법에 어긋나는 걸 팔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. 그쵸. 오늘은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